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보톡스를 맞으면 우울증이 개선된다? 요상한 연구가 많잖아요, 세상에. 뭐 가십거리로 나온 기사인 줄 알고 한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환자분. 한번 보니까 기사가 우리나라 기사가 이제 많이 나는데 사실 또 믿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기사들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름 완화 용도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이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상한 연구들 많잖아요. 특히 그 영국발 이상한 그 실험들, 그런 게 하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다 믿어지지는 않고.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이 미간 보톡스와 코 위쪽에, 아마 여기 콧등인 거죠, 네, 이 자리를 보톡스를 했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 중등도 중증 우울증 환자 6명. 역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보톡스를 굉장히 시원하게 쓰네요. 보통 한국에서는 미간 보톡스 맞는데 한 10유닛 정도 사용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뭐 시원하게 막 29에서 46유닛을 미간에 정말 많이. 자, 참가자 6명 모두 이전에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잘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되게 이 정도면은 아까 보니까 중간에서 심한 우울증을 대상으로 했고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었는데, 아론백 우울검사,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표준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너무... 조지 워싱턴 의대 에릭 핀치 교수님, 좋은 학교 아닙니까? 네 명이 관해가 됐다는 거,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6명 중 4명이 우울증이 완치가 됐고 나머지 2명은 우울증상이 감소가 됐다. 너무 극적인데요, 이거. 이거 너무 너무 극적이에요. 그것도 중증 중등도였고 또 약물 치료에도 반응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센데요.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10년 이상 관해 없이 불안장애, 아까는 우울증이었고 이번엔 불안장애가 지속된 6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또 치료가 너무 잘 됐는데요. 자,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 6명 중 3명이 치료 관해를 보였고, 이거 레미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너무 극적으로 좋아져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안 증상이 감소했다. 장기 추적한 결과 재발 없이 1년 넘게 상태가 유지됐다. 근데 이게 너무 결과가 극적인데요? 덜덜덜덜. 연구팀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우울증 환자 258명을 선정한 다음에 보톡스 30유닛 또는 50유닛 두 가지 용량을 투여하고, 그 결과 30유닛을 맞았던 사람들은 맹물만 맞았던 사람들 대비 우울증 점수를 유의하게 개선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50유닛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유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제 생각에는 50유닛 투여군은 부작용 와가지고 더 우울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간 보톡스의 50유닛은 굉장히 많거든요. 피가값이 유의 수준이 0.005. 와, 우연일 가능성이 1000분의 5 이하의 확률이다 이거예요. 우연일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보톡스 때문에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되나요? 귀에 바람 넣지 마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얼굴의 표정이 우리 마음 속에 피드백을 준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약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고, 웃으면 마음이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1985년도에도 이제 연구가 됐었고, 미간의 근육이 확확 이렇게 찌푸려지면은 부정적인 마음과 우울증, 그다음에 공포감, 화나고 슬픈 감정이 이제 관련이 깊다는 거를 1978년도에 에크먼,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표정 그 관련한 권위자죠. 네, 폴 에크먼 교수, 이 사람이 1978년도에 이런 보고를 했고, 그래서 폴 에크먼이 또 5년 후에 1983년에 연구를 했는데, 얼굴의 표정이 신경계에 피드백을 줘가지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역시 웃으면 복이 오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1992년에 라센이 연구했는데, 미간을 찌푸리면 역시 더 슬픔을 많이 느낀다. 그 다음에 핀치 교수님, 더 이상 임상적으로 슬프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울증 점수도 좋아졌다. 2015년도에도 세계의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지금처럼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하면은 굉장히 좀 잘 디자인된 연구도 하는 거죠. 우울 증상이 개선됐다. 연구 되게 많은데요? 뭐 약간 더블블라인드 연구도 하고, 생각보다 연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글 학술 검색에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과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해서 학회 논문이 뭐 있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용도 엄청 많이 했어요. 보세요. 94회, 175회, 199회, 38회, 28회. 그러니까 보톡스와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학자들이 연구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약간 사이비 연구 아니냐, 약간 그렇게 의심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 논문이 유명 저널에 실렸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유명한 저널에 실렸어요. 사실 임상에서 보톡스를 가지고 미용 치료는 하지만 주름 치료도 하고 뭐 근육도 줄이고 하지만은 우울증에 쓰기에는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솔직히 외국에서도 많이 안 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보톡스 맞으러 막 갈까봐 그게 사실 걱정인데, 우울증 치료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인데 약을
약을 먹기는 싫고 또 약이 뭐 부작용이 있다 또 약 먹으면 또 뭐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래 난 보톡스를 맞으러 갈 거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막 걱정 우울 슬픔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표정을 항상 짓는다면은 내가 그런 게 습관이다 그러면은 굳이 뭐 주름도 예방할 겸 안 맞을 이유는 없다 또 이 정신에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됩니다. 귀에 바람 넣지 마세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다음에 만나요.